자, C팀, 디노, 도겸, 우지, 그리고 빠팀, 민규, 승관, 버논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형은 왜 있는 거야? 꼴보이. 시작! 잘하자, 우리. 어? 아우, 오, 아, 좋죠, 그렇지! 와. 아, 야! 한번 야! 너도 한번 맞다봐! 야, 문준이 지금 재미 많이 들었다, 야. 준이 지금 신났어, 지금. 쟤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진짜 아예 몰라. 미안해. 준이 형 잘했어. 준이 너무 좋다. 너무 귀여워. 바로 그거야. 좋아 준이. 아주 좋아. 자, 플레이. 자, 플레이. 아, 제발. 제발. 형, 내가 조준하는데 반대로 간다 생각하면 돼. 아, 미안해. 야. 이건 그럼 우리 공이야? 어. 그거 우리 공. 태씨 형. 우지 형 간다. 야, 머리로 공을 받았어요. 야, 버논이 거의 봤어? 내 페이크? 야, 빨리 해라. 피고도 못하는 어? 나도. 아, 있어요. 야, 게임 제목 이거 공 주워오기 아니야? 누가 더 빨리 주워오나? 아, 오늘 유산수 다 됐다. 맞춰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야, 제발. 가까이 있으니까 막 맞출 거야 지금. 이렇게 막 가까이 있으니까 그랬잖아. 나 안 맞거든. 야, 좀 맞춰봐. 뭐 하는 거야? 버논아 체력 좋잖아. 승현이가 머뭇거리네. 와우. 와, 야, 도겸이 잘해. 네! 우와, 야, 우리 잘하네. 부승관. 나이스! 자, 도겸, 아웃! 아이자! 와, 바로 아웃, 바로 아웃! 아, 디노도 죽었어? 자, 디노, 아웃! 아, 잠깐만! 여기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형, 나. 어, 나이스! 아야. 아까 장면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맞았어! 아웃! 아. 뭐야, 너 아웃이야? 어. 아, 미안해. 오, 우지 잘 피해. 우정 나이스 잘한다. 뭐해! 야, 지금 선수가 연속률 최악이네. 와!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납니다. 얘 뭐 하냐? 야, 저 드론, 야, 순간. 와. 도겸이 순간이 킬러야. 순간이 킬러네. 자, 팀 승리. 야, 우리 지금 또 해야 돼. 이제 너네 팀. 야, 너무 힘들다. 여기에서 다 무승부를 만드는 게 맞는 건가? 어차피 빵점이면 그것도 그렇지. 다 무승부를 없어. 만든 다음에 다음 게임에서 조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형들이 지는 걸로 갈 거야? 아, 너네가 이겨야 돼. 아,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되는데 준영이 우승하려면 내가 우승하면? 준우승? 아니, 준우승하려면 준우승. 준우승을 하든가 준이 우승을 하든가. 가자, 화이팅! 에이, 뭐 가면 되나? 어! 가게. 자! 네, 경기 시작. 저기다. 아우, 진짜 저기만 몇 번째야. 디노야 파이팅! 야, 디노야 빨리 와. 이게 우리가 여기서 1등을 해버리면. 아, 그치, 1등 해야지. 그리고 아니야 1등을 해버리면은 60, 40, 40 막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준익이랑 둘이 뭐 하냐? 0등 못 해. 이해했어. 뭐야, 공 어디 갔어? 공이 어디 있는 거야? 공 어디 있어? 몰라. 구멸이 된 거야! 구멸이 된 거야! 잡았어. 야, 디노야! 둘 필살기 좋다! 야, 형 진짜! 형 진짜 아이디어 많다! 야, 좋다. 그치?
준이가 해, 준이가. 아, 그래. 우리. 어. 어, 뭐야. 잡아. 아, 왜 자꾸 땅볼로 이렇게 발이 맞추고 싶어. 아. 야, 진아 미안하다. 조심, 공조심. 30점이네, 내가? 잠깐만, 지금 4. 10점 받았던 내가 1등을 40점을, 2등을 40점을 받아야 돼. 승관. 개개인 점수가 또 다 달라. 자, 교과서. 아! 자, 정아 나 이 형 뭐 하는 거야? 야, 디노 준비해야 돼. 아, 너 볼보이. 어, 볼보이, 볼보이. 야, 디노 볼보이 좀 바깥. 어, 내가 할게. 아, 미안하다. 자, 민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오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 정도는 무지. 무지 몰래 가면 아니야. 준이 형 의심 하나도 못하고 있지. 그렇지. 아까 대놓고 말했는데도 몰라. 그래? 준이 형 슈팅 한번 날려봐.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아, 번호 나온. 어, 준이 형 피구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웃이야. 형 아웃이야. 아웃이야. 아. 민이 형. 자, 순간 아웃. 자, 민규만 남았고 지수, 준 남았습니다. 네. 좋아. 내 대리 MC 한번 해라. 자, 좀 더 박진감 있는 경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홍기수. 아, 김민규 받았죠. 원준이 가뿐히 피해 주고요. 야, 준아 잡아. 던져. 야, 잡아. 민규 잘 잡아. 우와! 번호니 아웃! 아니야! 어디 때린 거야? 아웃 아니야! 아웃 아니야? 하나! 바로 잡아야죠! 야, 이제 끝내자! 나 이 생각 없어, 나 죽여줘! 하늘에 떠있는 이 생각 없대, 왜? 민규 아웃! 야, 우리 1등! 오케이! 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개인 점수를 좀 보자. 정리하자. 어. 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인간 색판 뒤집기입니다. 와, 색판? 총 네 팀으로 나눠 두 팀씩 대결을 진행할 건데요. A팀, B팀, C팀, D팀, 3, 4위전, 1, 2위전 총 네 번의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2분 동안 뒤집어 더 많은 색판을 남긴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네! 자, 팀을 정해볼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팀을 정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이번에 그냥. 아, 이번에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하고 싶은 멤버들끼리 묶어주세요. 네, 묶어주세요. 네, 묶었어요. 3-2-2-2죠? 저는 지금 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아싸리 우지 형을 못 올라가게 맡겠습니다. 커! 어, 이렇게 슈아랑 이렇게 우리 셋이 이렇게 자, 할게요. 팀이 정해졌습니다. 네네네. 자, 어떤 팀이 먼저 할지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진짜로 2등 할 거야, 준우승 할 거야. 좋아. 우리 이거 뒤지는 거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1등 할 겁니다. 그러면 너네랑 우리랑 뜨자. 그래. 뜨자. 회 뜨시는 거예요? 준, 정한, 조슈아, 디노, 도겸부터 대결을 진행하도록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준과 조슈아 둘 중에 누가 빨간색을 할지 파란색을 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제가 파란색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파란색 할 거예요? 오케이. 제가 빨간색 할게요. 자, 조슈아 파이팅! 조슈아가 파란색, 준이 빨간색으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제가 빨간색이 많으면 돼! 네. 자, 대리 MC 우지씨. 네? 자, MC 한번 봐주세요. 아, 제가 게임을 하면서 MC를 보나요? 네? 어, 네,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NC 뒤집어야겠다! 아, 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우리 뒤집어졌어요! 네,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자! 아, 파란색, 조슈아. 아, 좋습니다. 가라! 따! 재밌다! 오! 안 돼, 나는 안 뒤집어질 거야! 나는 아, 네, 문준 선수 굉장히 즐거워하는데요. 재밌다! 문준이 좋아! 아, 재밌다! 나 준영이 재밌으면 그걸로 됐어, 진짜. 어, 조슈아가 와서 저를 다시! 아, 네! 저 다시 파란색 됐습니다! 아, 다시! 아, 빨간색 됐습니다! 나도! 아, 조슈아 느리다! 1분 경과! 자,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지금 사실 오늘 문준희 선수가 굉장히 빠른데요. 아 조준희 선수 좀 분발해야겠어요. 아 이러다간 준희 우승하겠어요. 아 지금 조슈아가 느린데요. 아 지금 체력이 빠진 것 같아요 조슈아. 아 뜨뜻뜻이 아 네 아 다시 그렇지 그렇지만 아 다시 빨간색 자 뒤집어 뒤집어 어 야 조슈아 스포츠 어 조슈아 아 조슈아 지금 체력이 이렇게 되면 준우승인데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아 역시 MC 잘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조경이 왜 이렇게 무거워해. 아 준우 선수 바로 어. 그대로 다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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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넘었어. 나 10, 9, 8, 7, 6, 5, 4, 3, 2, 1. 자, 경기 끝났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 아까웠어. 완벽한 준우승인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준 형이 거의 완승이네. 준이 진짜 잘한다. 문준이 결승 진출. 와! 뭔가 약간 기분 안 좋은데. 오케이, 다음 팀. 자, 우지 대 버논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지가 빨간색, 버논이 파란색.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니, 우지랑 길을 모아. 우지 형은 뭐야? 어떻게 하려는 팀이야? 네. 우지 선수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 번호 씨 하나 돌렸습니다. 번호나 괜찮아. 우리 우지 형 저 이상한 스포츠인데 우리가 이기면 돼. 오케이. 자. 자, 지금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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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 CG 되나? 이게 막 고개 막 돌아가는 거. 야, 한 방에 이게 방법이 있는 거야, 저거는. 지금 파란색이 다 파란색인데요. 와, 움직이지 않고 네. 유지 미래를 보고 있죠. 계속 미래를 보고 있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야? 자! 경기 끝났습니다. 너무 세잖아 힘이. 모두 빨간색으로 우지 씨의 승리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와, 우지 형 초능력이 난리 난다. 미안해 번호나. 자 잠깐만요. 우지 씨 지금 손을 대지 않고 다 돌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신 거죠? 아, 네, 승리할 수 있는 1400만 605개의 미래를 보았고요. 그때 하나의 수를 찾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지 씨의 경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안 뒤집어줬어도 재밌었겠다. 나 혼자. 야! 너 하는 거야 우지야? 나 혼자 갈까? 아니면 둘 다 계속 같이 기보다가 같이 해. 아... 초능력 대결하자. 둘이 힘 더 센 사람 쪽으로 가는 거지. 거의 윷놀이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천하제 무술 대회 아니야? 도겸 씨가 빨간색, 번호 씨가 파란색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기는 열심히 모아야 돼. 진짜 열심히. 자 준비. 시작! 아, 선수 안 움직이고 지금 기모하고 있어요. 우지가 이상한 거 가르쳤다. 뭐야 뭐야 배고파 빌런이야. 배고파! 배고파! 자 지금 도겸 씨는 거의 빙의를 했어요. 버논이 형은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도겸 씨 움직입니다. 아 뒤집기 시작합니다. 네. 갑자기 왜 파란색으로 뭐야 왜 갑자기 갑자기 페이크였던 거야 도겸이 서로 기뻐하면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형 도겸이 아니 버논이가 파란색인데? 야 도겸아 나 빨간색인데? 아 다시 기뻐하고 있어. 아, 아, 하려고? 아 다시가 하려고? 너 배고파 배고파 나의 초능력이야. 제발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게임 끝이 났습니다. 이겼다 버논아. 야 지금 돌아주지. 전부 파란색으로 버논 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결승전 민규 대 정한. 정한 씨가 빨간색, 민규 씨가 파란색을 선택했는데요. 결승전이니만큼 저희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한 씨 각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점수를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2등을 하겠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자 결승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정환 씨 빨간색인데 지금 파란색으로 뒤집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죠? 자, 준우승을 해야 우승이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으로 뒤집었습니다. 정환 씨가. 나는 초능력으로 시간을 돌리겠다. 자, 40초 경과. 어, 시간을 돌린다. 다시 뒤집어지고 있다. 다시 뒤집어지고 있다. 시간을 앞으로 돌린 건데 니 왜 뒤집어졌어? 빨리 끝나, 이제 빨리 끝나. 여기 유치원 같아, 유치원. 여러분, 이제 곧 점심 먹을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6, 5, 4, 4, 2, 1. 자, 경기 끝이 났습니다. 와! 근데 진짜 형, 애쓴다. 어? 전혀 결승전 같지 않았어. 아, 치열했다. 네, 민규 씨의 승리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아, 아쉬워. 이거 편집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생각하고 했나, 언제? 그럼 다음 게임 개인전이에요. 개주. 개인전! 100m 개주예요. 죽었다, 이거다! 이날을 위해 준비했다. 뭘 준비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뛰나 나는. 100m 달리기 점수 알려드릴게요. 1등 0점, 2등 50점, 3등 40점, 4등 30점, 5등 20점, 6등 10점, 7등부터 0점. 오케이. 7등부터 0점. 야. 자, 일로 와봐. 계산을 해보자. 야, 뭐야. 카메라 앞으로 뭐야. 야, 카메라 앞으로. 야, 둘이까지 그냥 같이 모여서 하자.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점수 높은 애들, 60점인 애들 누구야? 순간이지. 나 60이야. 너가 1등을 해. 너가 1등을 해. 너든 1등을 해. 이게 무슨 싸움인지 알아? 아니, 이부를 내가 3등 만들고 이 형은 2등 만들어. 아, 내가 2등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로 2등을 하는 거야. 내가 50점을 갖고 120점으로 빠지고 준이가 3등으로 40점 가서 110점으로 2등하고 1등은 어차피 점수가 없어지니까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1등하고 둘 중에 한 명은 7등 밑으로 가고 나 3등 하면 여기서 2등 되면 이제 우승하고 이 형네 1등하고 근데 형이 왜 우승을 하야 돼? 아니 형 근데 형 왜 우승을 하려고 그래? 우승할 자신 있어? 몰라도 몰라? 이 형 그렇게 잤는데? 준이 우승하고 싶어? 우승할까? 그래 하자. 그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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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 우승 가자. 준이 우승 가자. 준이 우승 가자. 우승 가자. 준이 우승. 야, 순서대로 1등 1등부터 서. 그래 그래. 나는 너 1등 할 거야? 아니 나 2등 할 거야. 나 1등. 오케이. 나 1등 할 거야. 나 2등 할 거야. 누구야? 나 3등 할게. 자, 나 4등. 이거 무슨 기분이지? 나 5등. 나 6등. 나 7등. 야, 그냥 1렬로 이렇게 가자. 그래. 1렬로 그냥 가자. 너네들은 지지고 먹고 싸우든 알아서 그 개들 때 해. 그래. 알겠지. 왜 기분 안 좋니? 치열하게 야, 하는 거야. 지금 이 줄로 그대로 서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이렇게 가는 거야. 어, 바람이 이쪽으로 부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네, 마지막 종목 100m 달리기 개인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 야, 바람이 아, 빨라요, 빨라요. 야, 바람이 아, 빨라요, 빨라요. 자, 선두가 누구죠, 지금? 아, 민규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민규 넘어졌어. 야, 뭐야? 아, 민규가 넘어졌어. 자, 지금 준이 선두에 달리고 있고요. 우열 씨도 뒤로 가고 있고요. 뭐야? 자, 우지의 마법으로 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간다, 조립. 같은 자세로, 렛츠고. 아, 지금 몸이 많이 안 들어. 야, 너무 멀리 간다.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자. 야. 와.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치열했다. 야, 우리 너무 세. 아, 우지 형 초능력 반칙이지. 너무하네. 마음 없으면 어떡해. 내가 봤을 때 준이는 방송으로 봐도 이해 못할 것 같아. 점수 발표합니다. 100m 달리기 결과 발표할게요. 우지 1등. 네. 정한 2등. 와. 준 3등. 와우. 민규 4등. 도겸 5등. 예스. 디노 6등. 조샤 7등. 번온 8등. 승관 9등. 그러면 이제 그 최종 점수 알려주시는 건가? 누가 순위? 네. 최종 점수 말씀드릴게요. 네. 네. 최종 1등 120점 정한.
축하해, 축하해.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하지만 저희 이번 콘텐츠는 2등을 해야지 1등이니까 아쉽게 1등이 아니죠? 네, 1등, 1등이 아닙니다. 자, 2등 110점 110점 준. 아! 이게 마음 던진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본인도 모르고. 야 진짜 준영이 준우승을 해가지고 야 우승을 해버렸어. 와 왜 이렇게 기분 안 좋지? 뭐야? 자 하지만 네 하지만 하지만 있어. 하지만 뭐가 있죠? 오늘 하루 이상한 못 느끼셨습니까? 준우 씨 뭐 이상한 걸 느낀 적 못 느끼셨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뭐 이상? 안 느꼈어요. 전혀 못 느꼈어요. 어, 뭐 이상했어? 이렇게 멤버들이 대놓고 네. 준 씨를 우승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준 씨가 귀여워. 잘했다고. 귀여워. 아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준 우승을 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뭔가 기분 안 좋다. 뭐지? 귀여워.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뭐가 안 좋은지 모르는 게 귀여워. 근데 내가 잘하는 거 같고 준이가. 그래서 오늘 컨텐츠 자체가 네. 2등을 해야 우승하는 거였잖아요. 네. 사실? 근데 사실 본 컨텐츠가 있었죠. 네. 네. 진정한 의미. 그게 바로 준이를 우승시켜라. 그쵸. 준영을 네. 우승시키는 일명 준 우승. 준 우승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기게 되는 네. 2등이 준 우승을 하는 게 아니라 문준이가 준 우승을 해야. 그렇게 입으로 거짓 방송을 하는 거야. 네, 네. 거짓 방송이 아니에요. 우린 대놓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다 알려줬는데 뭔가를 쳐줬어요. 아, 대놓고 네. 거짓 방송을 그리고 대놓고 그리고 준 씨만 몰랐어요. 네. 다 알았어요. 저희 다 알았어요. 준 씨가 이제 오늘 하면서 조금이라도 뭐야 이거 일부러 나 우승시키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그럼 지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가 지는 네. 거였는데 정한이 형 앞으로 했는데? 난 몰라요. 이형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형은 이제 과자를 받지 못하고 네. 저희들만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가자. 저희들만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가자. 네? 아 전세 전원다. 전원다. 아, 전원다. 준혁까지. 준혁도 과자를 받아. 모두가 이기기 위한 네. 그런 방법이었어요. 아, 자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캐릭터들도 보면서 진짜 준혁 귀여울 것 같아. 너무 준이는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이거 준이 입덕 방송이야. 자 준이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 잘 나겼어. 색판 뒤집을 때 재밌다. 자기 잘하는 줄 알고 너무 기뻐하고 막. 나 근데 오늘 맞아. 또 느낀 게 고잉세븐틴이 고잉세븐틴이 진짜 어른들도 보는 방송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유치원이긴 했어요. 거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아, 막 다 이러고 있고 아니 오랜만에 동심 오늘은 동심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분들도 보시면서 동심으로 떠나고 맞습니다. 옛날에 동심인데 초능력 얼마나 가지고 그렇죠. 있었어. 왜냐면 오늘은 또 어린이날 특집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동심을 제일 잘 살려준 거지 준이 형이. 네. 이번 편은 어린이날 특집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많은 어린이분들도 보실 거고 네, 어른분들도 보시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점심의 모습 보기 좋았고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 고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고잉 선생! 역시 MC는 우승! 여의 무 여의 깔끔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 요즘 애들은 핑구 모르겠지? 핑구 전혀 모르지. 모르지. 근데 핑구는 너무 고전 느낌이긴 해. 검정 고무신은 더더욱 모를 거 아니야. 검정고무신 죄송합니다. 아 오늘 잘 안 되네. 짜파게티인 줄? 무서운 거 많아. 쇼더십 아는 사람. 쇼더십. 쇼더십 뭐야? 이 쇼더십. 그 있어. 티미 수호천사 아는 사람. 아 그거 니켈로디언. 어? 니켈로디언. 어 맞아. 나 초등학교 때 별명이 지민의 트윈이었는데 머리 그때 좀 컸거든. 어. 지금도 크잖아. 말 참 이쁘게 한다. 어?